자, 한국의 다양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코너. 작년에 한국에서 경이로운 최고 시청률 46.1%를 기록한 화제의 드라마를 아세요? 올해 1월부터 NHKBS 프리미엄에서 방송이 시작된 드라마. 짠! 해를 품은 날입니다. 조선 왕조시대의 궁중을 무대로 가공의 인물인 세자 황과 소녀 연우와의 첫사랑으로 시작되는 판타지 로맨스입니다. 베스트셀러 소설을 드라마화한 데다가 인기 배우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제가 됐습니다. 주연을 맡은 두 배우 김수연 씨와 한가인 씨를 인터뷰했습니다. 드라마 드림하이로 1학 각광을 받은 배우 김수연 씨. 미모와 눈물 연기로 명성을 얻은 여배우 한가인 씨. 해를 품은 달의 볼거리와 화제의 두 배우의 실제 모습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VTR을 함께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한가인입니다. 원작을 굉장히 오래전에 재밌게 읽었던 원작이어서 대본이 들어왔을 때 되게 이거 되게 재밌게 봤었던 작품이었는데 해서 관심 있게 봤었고요. 그리고 이환이라는 인물에 너무 도전해보고 싶어서 소화해보고 싶어서 그냥 그래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 넓은 공간에 혼자예요. 자신의 편 하나도 없고 그리고 언제나 어렸을 때부터 대신들과 싸우면서 이겨야 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감정들 중에 한 가지가 빠졌다고 할까요? 그래서 연우가 더 필요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연우를 더 사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왕을 표현한다기보다 그 이헌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나 슬픔 그리고 상처들을 표현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글쎄요. 기억상실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중요한 포인트였는데요. 허니를 보고 처음 봤을 때 약간 데자뷰 비슷하게 뭔가 마음으로는 뭔가 오는데 실제로 저 사람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 건가 고민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고 1부 볼 때는 마냥 좋았고요. 2부, 3, 4부 정도 넘어가면서 되게 아역 분량이 길었는데 점점 막 압박감이 너무... 아역이 더 재밌어? 뭐 이런 얘기가 나올까 봐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반대로 고마웠어. 그 시청률이 높은 시청률의 반 이상을 벌써 끌고 와줘서요. 해를 품은 달은 굉장히 환상적이고 마치 좀 꿈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듯이 그렇게 해보려고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노경 엄마가 이렇게 막 주술하고 막 에네르기 막 이런 거 막 이게 막 모아갖고 빵 이런 거 다 그래서 언니가 하시기 되게 힘들었다고 나 벽 보고 그런 거 처음이야 막 이런 그런 부분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나기 전에 상대표가 한가인 연예인 보듯이 자꾸 그렇게 돼가지고 이게 내가 왕처럼 이렇게 내가 신분이 높고 이런 연기를 어려웠습니다. 시선으로 볼 수도 있구나 되게
신기해요. 수영군이 딱 외형적인 느껴지는 느낌에서의 모습하고 굉장히 개구쟁이 같은 이런 느낌도 또 있고요. 반면에 굉장히 또 남자답고 뭔가 좀 이렇게 시크한 느낌도 또 있고 이런 것도요. 되게 좀 특이하고 그렇지 않... 저만 느껴지나요? 네, 네, 네. 여러분 한글 공부 열심히 하세요. 하세요.